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포스코 퓨처의 포홀입니다.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죠. 두 기업 모두 실적 발표를 했고, 뭐, 둘다 실적은, 뭐,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았고, 퓨처엠 실적이 아무래도 조금 더 뭔가 이제 임팩트 있는 충격을 보여줬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13.7억 원, 매출액도 30% 하지만, 뭐 실적 안 좋은 거야. 지금의 주가에 많이 이제 좀 반영이 되어 있다. 뭐 캐즘 얘기 우리가 한두 번 듣는 것도 아니죠. 물론 뭐 오늘 음봉이 좀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 오늘 우리나라 시장의 그 음봉의 가장 큰 원인은 어쨌든 간에 금투세입니다. 오후장에 금투세 관련이 이제 전날에는 그 여당 쪽이라고 정부 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거기서 이제 금투세 폐지 그 논의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으로 장막판에 쭉 올라갔는데 오늘 바로 이제 야당 쪽에서 금투세 시행 법안 발의 뭐 해가지고 뭐 우리가 기대도 사실 안 했잖아요, 그죠? 예, 기대도 안 했고 지금은 미 대선이 좀더 그냥 큰 이벤트고 금투세는 어제 이제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토해내는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금투세 때문에 뭐 시장 못 올라가는 거 지금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없죠. 예, 그래서 뭐 금투세는 뭐 지금 당장 우리가 뭐 신경 쓸바 아니다. 어차피 그게 폐지될 확률은 굉장히 적다. 예. 지금 대선을 앞두고 결국 현금화하는 기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외국인 기관 모두 좀 매도 위주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금융투자 같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들락날락하는 거기 때문에 걔네들이 사고 파는 게 의미도 없고. 오늘 외국인이 현물, 뭐, 선물 합쳐가지고 1조 넘게 팔았죠. 네, 요거는 그냥 대선 준비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대선이 3거래일 남았고, 퓨처인 같은 경우에는 22만 5천 원을 지켜주면은, 이게 지금 갇혀있는 자리거든요. 박스권을 계속 이제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 보여주고 있는 거고, 포홀 같은 경우에는 35만 원을 넘기지 못하면은 그냥 하단 박스권에 갇혀있는 흐름이다. 오늘 뭐 금투 들어온 거 말고는 사실 뭐 유의미한 수급도 없고, 퓨처엠은 실적이 안 좋았다 보니까 이제 양매도가 좀 찍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어떤 그 지지라인 이탈이나 가격의 이탈이나 그런 것들을 좀 동반하는 수급의 이탈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앞에 있는 이런 음봉 캔들, 뭐 실적 발표 안 좋게 나왔는데 전날에 나왔던 캔들이랑 그냥 거의 똑같습니다. 더뭐 특별하고 아니면 앞에 만들어진 양봉이 더 좋고 이런 것도 크게 의미 없고, 우리는 그냥 지금 3거래일 남은 대선 동안 최대한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버티면 된다.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거래일 동안 가격 안 밀고 버틴 거잖아요. 그냥 딱 그렇게 해서 3일만 버티면 됩니다. 물론 뭐그 이후에 단기적인 충격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대선을 안 하면은 그 일정이 안 끝나면은 암만 호재가 나와도 주가 반등이 안 나오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후에 뭐 트럼프 같은 이후에는 불확실성이 이제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호재가 나오면은 뭐 LG엔솔 쪽에서 최근에 이제 호재도 많이 나오고 했지만 그런 것들이 나올 때 조금 더 주가 반영이 편하게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까지 거의 근 1년 동안 주가를 좀 찍어 누르는 요인 중에 하나였던 그 트럼프라는 악재가 어떻게 보면 해소가 되는 거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지만 2016년 대선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음봉 하나에 벌벌 떨고 양봉 하나에 막 환호를 지르고 그럴 필요는 없다. 시장이 그리고 뭐 굉장히 뻔하게 움직일 확률도 낮고요. 지금은 너나 할거 없이 그냥 다 매도 중입니다. 왜냐? 최대한 현금화를 하겠죠. 외국인이랑 기관들도 준비하는 겁니다. 얘네들이라고 뭐 대선이 굉장히 얘네들한테 뭐 기회 이벤트겠습니까? 얘네들도 누가 될지 몰라요. 암만 뭐 정보력이 좋은 외국인 기관이다라고 해가지고 미 대통령이 누가 될지를 알고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보다 더 포지션이 엄청 강하게 나왔겠죠. 하지만 그런 움직임은 그 어떤 업종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 그냥 큰 틀에서 3일만 그냥 좀 버틴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퓨처엠은 22만 5천 원. 그 다음에 포홀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저점 만들어 놨던 이 33만 원 라인 잡아주고 위쪽으로 35만 원에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 뭐 대부분 이 종목들이 지금 상단에 막혀 있고 하단으로 지지 라인
또 남겨놓은 그 사익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만 그냥 대선 전까지 버텨줘도 저는 그렇게 크게 불리한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요 정도로 좀 정리해드리면 될것 같고요. 오늘 시장은 뭐 악재, 호재 이런 걸 떠나서 금투세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다.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금투세. 절대 양보가 될것 같진 않아요. 아마 그냥 좀 시행하는 쪽으로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 아래쪽에 요 링크 누르시면 저희 텔레그램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올려드린 참고 자료 활용하시면은 투자하실 때 굉장히 또큰 도움, 많은 도움 되고요. 시장인분들도 저희 텔레그램 통해서 시장 또 금방금방 파악할 수 있고, 또 어제 시장은 어땠는지, 오늘 시장은 어땠는지 다, 핵심적인 내용들만 확인하고, 아, 이랬구나, 금방 알수 있습니다. 투자하실 때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도움 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그냥 좀잘 버텼다라고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내일 뵙겠습니다.